There's a highway out of this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 쿡탭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의 외장형 TPMS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출고한 차량은 의무 장착되어 있는 TPMS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라고 하는데요. 타이어에 부착된 자동감지 센서를 통해 타이어의 공기압과 온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 오너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타이어의 공기압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맘먹고 정비소에 들려 점검하지 않는 이상 몇 달이나 지나치기 쉽습니다. 멀쩡한 타이어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자연스러운 노출로 공기압이 낮아지고 외부 온도에 따른 타이어 공기압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기압 과다 역시 타이어 마모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 2018년 7월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의 타이어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요. 2922대 중 21.5% 정비불량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정비불량 유형 중에는 타이어 공기압 부적합 13.8 가장 많았고, 과마모 6.1, 트레드 손상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압 점검을 연간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전자가 10명 중에 3명꼴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소홀할 수 있는 타이어 관리, 사고 예방하기 위해 TPMS는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2015년부터 의무 장착됐는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제 차량은 2010년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TPMS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안전한 운행과 타이어 관리를 위해 장착해보겠습니다. 장착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냥 제품 설명 간단히 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요, 젠사이트 제품이며, 제품은 내장형 TPMS와 외장형 TPMS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저는 장착이 용이한 외장형 TPMS를 구매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장형 TPMS 제품으로 19.71달러, 22,000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구성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모니터 본체, 타이어 센서 4개, 그 다음에 도난방지 너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잠금 스패너까지 같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는 각각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시면 패너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안에 CR1632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건전지의 수명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가주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작동 방법은 푸시 왼쪽 3초를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요. PSI 바로 온도를 맞춰놨고, 그리고 이 모니터는 지금은 00으로 나오지만 마운트 센서를 타이어에 연결하고 1분 정도 기다리면 공기압 타이어 내부 온도가 자동으로 표시를 됩니다. 모니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대시보드 버치가 있고요. 아니면 유리면의 부착 방법 중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니터 충전은 이렇게 USB가 이쪽에 있고요. USB 충전도 가능하고요. 태양열, 여기 충전이 가능하게끔 태양열 판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온오프는 차가 움직일 때 기계 진동으로 자동으로 모니터가 켜지고요. 수동으로 조작 없이 자동차가 멈추면 모니터 종료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설치하러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그러면 장착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위치는 저는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자, 빠르게 앞쪽만 설치한 다음에 다른 세 쪽은 제가 영상을 한 번에 돌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프론토, 레프트, 여기 프론토, 라이트, 요거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이니까 프론트, 레프트,
도난 방지 너트를 끼워주시. 도난 방지 너트 요걸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예 끝난 겁니다. 좀 모양이 두껍기는 한데요. 한번 좀 다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쪽 다 확인한 다음에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껐다 가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끝냈는데요. 지금 현재 앞바퀴 레프트 쪽만 38 인식을 했고요. 나머지 3개는 지금 10분째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촬영할게요. 여러분 해결됐습니다. 지금 다 설치가 다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제가 여기다 붙이고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작업을 하면 인식을 잘 못해요. 이 모니터를 가지고 나가셔서 타이어 근처에서 센서를 체결을 해주시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35 PSI에서 40 PSI로 맞추시고 타시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5 정도에 맞춰놓고 좀 맞춘 다음에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그만 22,000원 정도의 가격을 투자하시고 TPMS를 설치를 하고 다니시면 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를 해서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좀 확인을 하시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오늘도 다이앤쿡TV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ot with your front page review. I guess you got a lot of karma coming after you. So why you looking over here? But what happened to all these dirty shelly cap? 안녕하세요, 다이앤쿡TV입니다. 어제 제가 TPMS를 달았는데요. 어제는 저게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지금 꺼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TPMS가 꺼져 있거든요. 요거를 충격을 주면 켜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켜지는지. 우와, 들어왔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38, 33, 35, 36. 이거 확인하려고 영상을 한번 다시 집어넣습니다. Sorry for you, but you know how it goes. I'm a new age girl who needs a good old fashioned